다들 어서 와.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그게 진짜. 다들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파티하자고 불렀잖아. 와, 얼마 만에 본 파티인지, 진짜. 다들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맞아, 맞아. 이번에는 다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보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잖아. 진짜. 진짜 얼마 만에 모이는 거냐, 다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다들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해야지, 응?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로. 당연하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갑기도 하고, 좋아. 맞아. 그러게. 뭐니? 어떻게 뭐 나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거든. 조금 힘들긴 했지만. 좀, 뭐지? 좀 뭐랄까, 이게 좀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내면. 좀열좀 받아가지고, 좀 막치긴 했었는데. 아,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건 개인 사정이야. 거기까지.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 망칠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왜 그래? 진짜, 다시 생각해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거의 이제, 진짜, 이게 1년, 1년씩 가니까, 1년씩 지나가잖아. 맞아. 1년씩, 1년씩 지나가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추억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 그치. 그치. 근데 나중에 기억해야 돼?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아, 그렇지. 아, 진짜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모이는 거 얼마 만이야, 다들. 진짜 맞지. 야, 진짜. 우리 이거 이 크리스마스 파티 몇년 만이지? 좀 됐지? 진짜. 몇년 만에 크리스마스 파티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요즘 다 그렇잖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그러잖아. 맞아, 이제. 나도 뭐, 고민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도 못하겠다, 거짓말로. 진짜 한숨만 나올 정도로. 진짜 어떤 때는 진짜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
진짜 그런 날은 어떤 날이었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싶다고 그런 날 있잖아. 그런 거참 많이 힘든 때가 가끔 있지.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그나마 조금 낫는데 이게 와 진짜 몸이 아니라 이게 막뭐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뇌 자체가 어쨌든 좀 약간 과부하되는 거 있잖아. 이제 과부하되면은 막 열나고 뜨겁고 그러잖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너무 버티기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몸이 힘든 거는 그냥 좀 쉬면 낫잖아. 그치? 몸이 힘든 거는 그냥 좀 쉬면 낫는데. 약간 뭐 걱정이라든지 뭐 고민이라든지 머릿속에 가득한 거. 그런 거는 진짜 너무 못 버티겠다 싶을 정도로. 너도 그래? 또 다들 뭐 생각하는 거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나 봐.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즐거운 얘기.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얘기만 하자. 왔어. 여기. 저 이제 왔네. 아직 올 사람 더 남았지? 몇명더 있더라? 좀 있긴 했네.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지 뭐. 진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너도? 당연히 잘 지냈지.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지. 다 똑같지 뭐. 여기 사는 게뭐다 똑같지 뭐. 라고 얘기하잖아. 똑같아. 근데 다 똑같이 사니까. 그치. 다른 건 없지만.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농담이야. 진짜 얼마 만에 우리 이렇게 파티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건지. 이 시간이 완전 너무 꿈만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또 시간 지나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다 지나면은 내일은 또 아니잖아. 그치? 진짜 크리스마스 때 진짜 좋은 추억만 가득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뭐 좋은 추억이 아니라 뭐안 좋은 추억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도 우리끼리는 좋은 추억만 만들고 재밌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즐겨야지. 와, 진짜 파티 준비한다고 진짜 장난 아니게 준비했구나. 야, 진짜 대단해. 오, 너무 멋지지. 얼마 만에 보는 건데, 진짜. 거의 진짜 많이 보지도 못하잖아, 일상. 맞아,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막 파티 같은 뭐 중요하겠어. 파티 같은 거 즐기지도 않는데. 그렇지, 다들 일하기 바쁘잖아, 돈 벌려고. 다들 돈 번다고 일하기 바빠가지고 파티는 무슨 파티?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잖아.
Umarım. Ya o kızı hak ediyor hani de donatacağım. Ya ortaya sinan hani de kızı. Onun da yok. Hiç olmasın. Seyreden seyreden. Ama da anlamadım. İbani kızmazdım. Halbuki ya. Çi. Kızmazsın. Çem. Gel. Ben halı. Çevirin go. Kıkı çoğun gözü. Bu ipte. Anladın. Ne olur. Maden.하루밖에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 완전 즐겁게 보내야지. 저기 오네 다들. 이제 몇 초 남았어? 몇명 남았나? 얼마 안 남았네. 나머지 마저 오면은 파티 시작하자. 와, 다들 보니까 진짜 많이 변했다는 게확 느껴진다. 그치? 뭐 그냥 그대로 인자도 있고. 옷을 그대로 남아있는 녀석도 있잖아. 그치. 파티 이제 준비 슬슬 하면 될것 같다. 좀 있으면 아마 맞아, 그치? 안 해도. 야, 이제 좀 있으면 진짜 파티네. 진짜 오랜만에 지켜보는 파티냐? 우리.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실컷 즐겨도 돼.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우리만의 공간이잖아. 맞아.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웬만한 공간이야. 우리끼리 즐기는 파티다, 예. 내가 너무 신난 것처럼 보여?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러면. 왔네, 다들 이제 왔으니까 시작하면 되겠다. 진짜 다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파티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와, 진짜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다들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잖아. 맞아.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 좀 잊었고,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신나게, 재밌게 즐기자. 알았지? 와, 이번 크리스마스 가고 나면은, 내년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수 있을까? 뭐,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치? 진짜? 그래? 벌써 그렇게 했어? 와, 완전 좋겠다. 야, 참 대단해, 진짜. 그래서 그 생각 보면.
나야 뭐 회사는 문제는 없지. 뭐 최근에 좀 하는 예수인데 그게 좀 뭐랄까 문제가 생겨서 수습한다고. 좀 그지. 근데 수습 다 돼가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 너무 좋지, 그럼. 나야. 뭐, 여기 모인 인들끼리만 해도 재밌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아니, 그건 아니야. 파티만이라도 인기는 재밌게 즐기는 오랜만에 파티 좋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파티. 너도 그렇지? 당근이지. 야, 역시 파티는 진짜 이런 맛있는 음식하고 음악이 빠질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 그동안 뭐 받은 스트레스들 다 풀고 가자. 여기서. 좋잖아. 그치? 싹다 풀어버리고.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맞아. 진짜 얼마 만에 크리스마스인지 너무 좋다. 안 그래? 1년에 딱한번 크리스마스. 난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었는데, 내 어느 순간? 언제부터였는지 모르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랑 알게 된 것도 조금,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걸 알게 되었지. 초등학교 전까지는 정말 산타 할아버지 밖에 없었고.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친구가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없고, 엄마 아빠 산타 할아버지는 알게 되었지. 당연하지. 내가 그냥 너무 좋잖아. 야, 진짜 이번 산타 할아버지께서 만약에 선물 주신다면 나는 진짜 보고 싶은데 딱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뭐 얘네 소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잊을 수 없는 소원이긴 하지. 그런 소원 주신다고 해서 대사 하고 이렇게 들어주겠어? 안 들지. 뭐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선물이라도 주신다면 나야 감사하다고 말할 것 같아. 어떤 선물든 간에. 그래. 와, 이 파티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도 안 했지만 오늘 밤늦게까지 파티야. 이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렇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하지.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즐기자.
언제까지? 해가 뜰 때까지. 오늘 밤은 우리들만의 파티 세상. 안녕. 다음에 언제까지? 빠이.